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첫사랑에서 천세연 역으로 찾아뵙고 있는 배우 서하입니다. 반갑습니다. Rising star Seo-ha is making herself known to the public through the popular daily drama First Love Again. She looks innocent and cute, so hear about her goals as a rookie actress and get the behind-the-scenes stories of the filming of First Love Again. Learn about the special episodes related to the sitcom 서남 Girls High School Investigators. Find out about her days at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hich is considered to be a military academy for actors. Seo-ha is armed with bright and upbeat qualities, so let's meet her right now. 첫사랑에 갇힌 남자와 그리고 기억을 잃어서 8년 사이에 기억이 사라진 여자가 이제 기억을 찾음으로써 그 둘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고요. 세연이는 이제 되게 드라마에도 소개했듯이 되게 당차고 야무지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친구예요. 자기가 속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되게 열심히 사는 아이입니다. In the drama, you have a sweet relationship with actor Yoon Tae-seong. So how's your chemistry with him? 이제 한 40회 후반부터 이제 사귀게 돼서 아직은 이제 막 스토리가 시작되진 않고 이제 막 시작되는데 대사들이 되게 돌직구들이 많아요. 평소에 우리가 되게 오글거려서 하지 못하는 말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뻔뻔하게 하면서 되게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대사가 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오그라들었던 부분이 이제 태윤이가 술 취해서 저희 가게로 끌려와요. 그럼 제가 그걸 진지하게 보다가 태윤이가 자기가 이만큼 좋아한다고 하면 되게 그윽하게 보다가 나도 아저씨 그만큼 좋아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되게 부끄러웠어요. 민망했어요. What are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you and your role, 천세연? 다른 점은 저는 이제 좀 낯은 되게 많이 가리는데 친해지면 저는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이렇게 그런 되게 장난스러운 면도 있고 또 진지할 땐 진지하기도 하고 한데 아직 세연이에게는 되게 진지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비춰진 이제 태윤이를 만나면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렇고 그 외에는 사실 저는 캐릭터에 그 배우 자체가 많이 투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세연이도 되게 꾸미지 않고 또 수수한 솔직한 그런 아이인 점에서는 되게 비슷하고 또 저는 사실 세연이만큼은 열심히 악착같이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제가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You're filming with many veteran actors, so what are you learning from them? 진짜 사실 하나하나 말씀 정말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데 저는 주로 이제 이덕희 선생님이랑 강남길 선생님이랑 붙는데 정말 현장에서도 강남길 선생님은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세요. 그리고 리허설 할 때도 우리 세연아 우리 이때 이렇게 해볼까? 그리고 너 어떻게 할 건지 너가 보여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상대의 연기가 이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바꾸시기도 하고 또 서로 재밌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제일 많이 배우는 거는 선생님들은 정말 생각하시는 것과 표현하시는 게 그게 참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A처럼 표현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직 C, D구나 제가 생각한 거에 가까워지게 제가 또 표현할 수 있고 그래야 또 공감하고 이해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What qualities do you want to show the public through First Love Again? 아무래도 제가 세연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세연이로 잘 살아가는 게 이 드라마에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습? 최고 예쁜 모습 세연이로 정말 잘 사는 게 그런 모습일 것 같고요. 되게 수수하고 또 솔직하고 거침없고 그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세연이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KBS 황금사과라는 드라마에서 부산이랑 대구 지역 초등학교로 오디션을 갔어요.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추천해 주셔서 그 오디션을 보게 돼서 이제 그게 시작이 되면서 네, 살짝 한 5학년 정도 때 살짝 발을 담궜다가 나왔죠. 다시. 그래서 그냥 약간 이상적인 꿈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연기자, 배우라는 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3 때 이제 아, 연기를 할 거면 연기과에 가서 제대로 배우자고 해서 그때 제대로 시작을 하게 됐고 대학교 가서는 1, 2학년 때는 사실 많이 흔들렸어요. 워낙 끼 많은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외향적인 친구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랑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자기가 막 리더가 돼서 막 움직이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되게 그에 비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부끄럼도 너무 많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2학년 중반에 저도 그 졸업영화를 찍게 되면서 거기서 덜컥 제가 30분을 책임져야 되니까 혼자 되게 거기서 재미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남요고 탐정단까지도 그게 이제 그거와 서남요고가 큰 계기가 돼서 지금은 이제 너무 재미있죠. 너무 재밌고. You are an actress, so what do you think are some attractive qualities of acting? 나를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재미. 대표적인 예 하나가 예전에는 대본 연습을 남들이 듣는 데서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입시를 할 때도 독백 연습을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 혼자 거울 보고 이렇게 되게 막 작은 소리로 하고 그냥 이 씬의 뭐 목적과 의도만 생각해서 되게 작은 소리로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가다 누구 눈 마주치면 막 대사하고 그냥 막 이렇게 좀 뻔뻔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되게 그 작품들마다 진짜 되게 얻은 거나 그런 게 달라서 딱 하나를 고르기가 어려운데 처음에 했던 게 이제 2학년 끝나고 나서 서남요고 탐정단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2학년 중반에 찍었던 졸업 영화에 나온 선배가 아는 PD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추천해줘서 정말 오디션을 보고 한 2, 3일 뒤에 바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학교 끝나고 부산에서 놀다가 갑자기 서울 올라와서 오디션 보고 이틀 뒤에 촬영을 했는데 매니저도 그때는 없고 회사도 없고 그 제작 PD님이 저를 막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현장에서도 저희 동생이랑 엄마랑 올라와가지고 저를 되게 막 케어해줬거든요. 되게 추운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또 모든 게 되게 낯설고 새로웠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목소리) 저희 동기 친구들도 한 명씩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김욱빈 선배님 동생 예, 원래 김고은인데 이제 최서진으로 개명을 해서 최근에도 이제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고 또 서은수라는 친구도 낭만닥터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에서 이제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해서 서로 응원하면서 또 힘든 것도 얘기하면서 응원해주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Students who study acting are famous for being good drinkers. So are you a good drinker? 주량이요? 술을 평소에 안 먹어서 학교 다닐 때도 저희는 안 먹는다면 권하지 않아요. 막 강압적으로. 그래서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아침까지 드시고 오늘 드시고 내일 또 드시고 모레 또 드시고 막 이러시는데 또 저희 학교가 또 좋은 게 또 되게 존중해줘요. 안 먹는다 하면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해줘서 2학년 1학기 끝나고 종강총회 때 한 병 정도 마신 적은 있어요. 처음으로 그 학기가 되게 힘들어서 정말 정신을 놓고 한번 마셨었는데 제가 되게 막 방방 뛰어다니더라고요.
약간 이제 기분이 좋아지면서 야 이렇게 막 야 막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장르는 너무 많은데 지금 24살인 지금 저에게 이런 질문이 온다면 뭐 고등학생들의 이야기? 대학 신입생들 혹은 사회 초년생들 되게 천진난만한 그런 작품, 그런 장르 되게 해보고 싶어요. 누구나 되게 좋아하는 응답하라 시리즈 저도 너무 좋아하고 학교 시리즈도 그렇고 저 드라마를 요즘 다양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김복주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가까운 미래 하고 싶은 장르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배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드러난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그만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영향들을 많이 많이 끼치고 싶고 제가 끼치는 영향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저도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처음이라 너무 많이 긴장도 하고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인터뷰 다음번에 더 잘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더 성장하고 많이 배우는 항상 열심히 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배우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ookie actress Soha is growing through the drama First Love Again. We hope she will continue to delight us with her innocent and pure qualities and hope she makes many speechless with her acting in productions of various genres.